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종목만 매수해서 부동센 사돈셈 치고 장기 보유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그것도 괜찮죠. 괜찮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차피 그 부동산 사는 개념으로 장기 투자를 할때 조금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자, 우리가 자,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잘 나가는 종목을 고르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땅을 살 때도 물은 땅을 고르는 것처럼 지금 종목군들도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펀드를 가입하러 은행에 가시거나 또는 증권사에 가면 추천을 해주는 게 뭐냐면 수익률 제일 높은 걸 추천해 줍니다. 수익률 제일 높은 펀드를 추천해 줘요. 그러면 그게 이제 2011년도, 2010년도 그때 이제 한창 잘 나갔던 펀드가 그때는 보면 JP 모건 펀드하고 그리고 알리안츠 중소형 뭐 펀드, 뭐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뭐 이런 것들이 그때 한창 잘 나갔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탑니다. 지금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는 수익률이 높지만 우리가 펀드나 또는 부동산 이런 것들 최소 3년 이상을 생각을 하고 심지어 이제 부동산은 한 10년 정도를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들어갔을 때는 지금의 수익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OCI 2011년도에는 60만 원, 50만 원 넘어갔을 때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아, 이 OCI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도 갈수 있다. 자,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50만 원 넘어갔을 때, 아, 이 포스코. 야, 우리 거기, 버크셔 해서웨이, 거기, 워렌 버핏도 투자를 하는 만큼, 더욱더 크게 100만, 200만까지 갈수 있는 기업이다. 인류의 기업이다. 글로벌 기업이다. 얘기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펀드를 고를 때 지금 현재 수익률이 제일 높은 펀드를 고르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게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포트를 구성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지금 현재 다 높게 잘 가는 종목군들이 지금 고르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금은 주저앉아 있은 종목, 그리고 급등할 수 있는 재료를 좀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반도체 업황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물론 꾸준하게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자 월봉을 잠깐 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2003년,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도까지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자 이런 자리에서 지금 올라왔는데요. 자, 여기에 2010년도에 넘어오면서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변했을까? 바로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주가가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또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될 때, 자, 요 자리가 이제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번 더 바뀌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이때는 얼마였습니까? 이때는 68,000원대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2002년도에. 자, 이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때 우리가 투자를 했었다면, 이때 투자를 했었다면, 계속적으로 10년, 아니죠. 뭐 15년 정도 갇혀져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이후에 지금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자, 그런 지점 자체가, 자, 요런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시점이 5만 원대였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시세를 분출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러면 최소 이것도 10만 원 이상은 갈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거죠. 왜냐? 매집 일단은 5만 원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매집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자체는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말하는 요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부분으로 가져갔을 때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지만 시세가 지금 나타나면서 뭐 지금 OCI나 이런 기업들은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미 날렸죠, 종목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밑에서 대부분 다 매집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지금 시세를 냈는 과정에서 이런 데서는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식을 하시면서 내일에 대한 시세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장기 투자를 얘기하시는 것은 모순된 부분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해놓고 10%가 손실 나면 팍 그때부터 막 잠을 못 주무세요. 이미 그분들 마인드는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마인드가 아닙니다. 성향 자체가 장기 투자를 할수 없는 분들이에요. 일단은 장기 투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리스크 같은 경우 손실 자체는 최대한 우리가 뭐랄까 이제 손절을 안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그게 장기 투자가 되거든요. 대신에 목표 수익률 자체를 최소 50% 이상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식을 좀더 접근한다면 긍정적일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마인드가 장기 투자가 되는지, 단기 투자를 한다고 하고 본인이 지금 매매하는 방식이 단기 투자에 맞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을 고를 때도, 장기 투자할 거예요 하면서 지금 당장 막 달려가고 있는 신고가 하고 있는 종목은 지금 사가지고 장기 투자할 거예요. 옛날에 제가 방송국 있을 때그모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지금 여기 신고가 가는 종목인데 요거 장기 투자할 거예요. 네이버였거든요 종목이. 이분이 여기에서 2008년도에 샀어요. 1월 달에 장기 투자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냥 대답 안 했죠. 그다음부터 이제 빠지더라고요. 빠지니까 팔더라고요. 그냥 장기 투자할 거라면서 왜 미리 팔았어요? 하니까. 아, 장기 투자할 건데 못 뱉어서 그냥 팔았어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또 다시 사더라고요. 올라가니까. 또 최근에 또 다시 사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에는, 본인 마인드가 이미 장기 투자를 할수 없는 마인드인 거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일단 종목 선정이 잘못됐죠. 위치적인 부분 자체가. 이미 시세를 여기서부터 올려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종목이 맞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부터 시세를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은 봐야 되는데 이게 더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을까? 저는 그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을 좀더 본다면 우리가 장기 투자한다는 것은 많은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위치, 그리고 거기에서 매집이 이루어져 있는지 여부, 그리고 거기에서 발산이 어느 정도까지 갈수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트렌드 자체가 메가 트렌드가 될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더 판단을 하시면서 한다면 충분히 주식이 부동산보다도 훨씬 더큰 수익을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